자, 커머셜이면 상업적인이라는 표현이고요. 에어플레인 비행기니까 상업적인 비행기인데요. 이제 S가 붙어서 보통 에어라인의 S가 붙으면 항공사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뭐 항공기들도 됩니다. 선생님 항공사라고 할게요. 저번하고 좀 다르게. 커머셜은 상업적인 항공사니까는 민간 항공사라고 할게요. 민간 항공사는요, 상업적인 항공사들은 보통 트래블, 여행을 하는데요. 에어웨이가요, 항공로예요. 항공로. 항공로를 운항을 합니다. similar to 뭐뭐랑 비슷한 항공로 해서요. 이 similar가 앞에는 에어웨이를 꾸며주는 형용사기 때문에 이렇게 쓸게요. 얘는 비슷하게잖아. 어디 꾸며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항공로를 여행하는데 로드랑 비슷해요. 그래서 similar to가 뭐뭐랑 비슷한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로드, 길, 도로와 유사한 비슷한 비행기의 도로, 항공로 에어웨이를 여행을 합니다. 자, 콤마 동그라미 치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파이트는요, 뭐뭐에도 불구하고는 전치사고요. 얼더운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접속사예요. 결국은 해석은 비슷하지만, 데이야, 주어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골라야 되는 거야? 얼더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데이야, 낫, 그들은 스트럭처가요, 명사잖아요. 그죠? 구조물이에요. 구조물들은 아니지만 어떤 구조물들? 물리적인 구조물은 아니지만 해서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들은 물리적인 구조물들은 아니지만 비록 아니지만 그 길과 비슷한 항공로드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에어웨이 항공로는요 have fixed 고정한 거야 고정되어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데 뭘 가지고 있냐면 고정되어 있는 이렇게 되겠죠. 뭘 가지고 있고요? 폭을 가지고 있고요. 고정되어 있는 폭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의되어진 고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명사를 꾸며주는 이제 형용사의 형태로다가 나온 건데 지금 보면은 역시 ED가 뭐뭐 되어진이 되는 거야. 정의한 거야? 정의되어진 거야? 정의되어진이. 그래서 우리 이제 해석할 때 얘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규정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규정된 얘는 이제 고정된 이렇게 하는 거야. 고정된 폭과 그리고 규정된 고도로다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콤마 동그라미. 콤마 다음에 대시 나온다 해서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안 나온 됐죠? 그리고 이것은 그 end it이라고 적을 거야. end it. 자, end it로 적을까? 지금 볼까? separate니까 나왔으니까는. end day로 가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거는 누구냐면은 결국 고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고도들과 폭들 이두 가지를 지금 엔드에 묶여져 있는 이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위치는 지금 뭐로 받았냐면 데이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해석하면 돼. 만약에 너네들한테 이 위치가 가리키는 거를 영어로 쓰세요. 그러면 엔드 데이라고 쓰면 되는 거라고. 이해됐지? 그리고 그들은 분리시킵니다. 트래픽의 움직임을, 그러니까 트래픽 통행을 분리시키는데 무빙부터 가로 열고요. 어퍼짓 디렉션까지 가로 닫자. 그래서 반대편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 교통들을 통행들을 분리시킵니다. 그러니까 폭과 규정된 어떤 고도로다가 이동하기 때문에 반대편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비행기들이랑 교통의 흐름들을 어떻게 주는가? 분리시켜 준다는 얘기지. 사고가 그래서 안 나겠죠. 버티컬하면요 수직적인이라는 표현이고요. 얘랑 이제 반대말이라고 굳이 할수 있는 게 뭐냐면은 호라이즌 하게 되면은 얘는 뭐가 되면 수평이 되는 거야. 수평선. 얘는 수평적인이고요. 버티컬은 수직적인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갈게요. 그 버티컬 수직적인 세퍼레이션 그 나눔은 에어크래프트 비행기의 수직적인 나눔은 allow 허락합니다. allows 뭐를 써야 되냐면 지금 뭐그 세퍼레이션이 주어가 될 테니까요. 동사에 S 붙이겠죠? 허락하게 되는데 몇몇 비행기들을 허락하는데 자, 우리 allow가 몇 형식 동사를 했어요. 당연히 5형식 동사니까 5형식 동사 다음에는 5형식 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나오고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 나온다고 맨날 배웠던 거죠. 그죠? 허락해 주는데 뭐를 표현하냐? 비행기들이 지나가는 곳을 허락해 줍니다. 비행기 위로. 뭐뭐 하는 동안에 다른 비행기들이 이렇게 하겠죠. 다른 과정들이다. 미안하다. 다른 과정들이 아래에서 뭐 하고 있는 동안에 일어나는 동안에. 근데 과정들이라고 S가 붙어 있으니까는 우리 어커를 써야겠죠. 그죠? 이거는 뭐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이었어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볼게요.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수직적인 그 비행기의 수직적인, 이게 이제 책에서는 이제 니네들 책에서는 상하라고 되어 있어요. 상하의 나눔은 허락하는데, 어이 뭐야, 큰일 났네. 허락하는데 몇몇 비행기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그 위로다가 지나가도록 해요. 비행기 위로. 뭐뭐 하는 동안에 다른 과정들이 아래에서 일어나는 동안에. 그러니까 다른 과정이 아래에서 있는 동안에 이 비행기가 위로 갈 수 있겠지.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부딪혀 안 부딪혀. 안 부딪히는 뭐 그런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간단합니다. 비행기의 여행은요, 보통, 자, 여행은 또 S가 이제 주어를 표시했지만 S가 안 붙었잖아요. 근데 커버스가 되겠죠. 커버스, 걸치는데요. 오랜 거리를 덮어요. 걸쳐요. 그래서요, 이때 커버는요, 걸치다라고 해석할게요. 오랜 장거리를 걸치면서, with, 뭐뭐를 가지고 짧은 시간에, 이게 이제 기억났다. intense, 얘가 강렬하냐. 강한 또는 강렬한 또는 집중된 뭐 이런 표현인데 강렬한 조종사의 활동을 가지고 있어요. At the takeoff 어디에서 이륙할 때 랜딩은 착륙이 되겠죠. 착륙에 아 이륙과 착륙하는 동안에 짧은 기간이야. 그러니까 이륙하고 착륙할 때 비행기 사고가 제일 많이 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집중된 활동이 필요하겠지. 누구에게는 파일럿에게는. 엔드 세번 칠게요. 그리고 긴 시간의 로우월, 그러니까는 낮은이 되겠지. 더 낮은 파일럿들의 활동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번에는요. 아까는 강렬한 파일럿의 활동이지만 이번에는 어떤 활동이 되는 거야? 낮은 활동이 되는 거야. 아까는 무슨 활동이었었어? 여기 칠판 봐보세요. 강렬한 활동이었어. 반대야. 그러니까 왜 얘가 긴 기간에 하냐면 뭐 하는 동안에 in the air 어디 있는 동안에? 공중에 있는 동안에는 할 일이 많다는 얘기야. 적다는 얘기야. 적단 얘기지. 그치?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할 일이 많아 안 많아? 많단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요. 그 포션은요. of flight. 이 포션 하면 이제 뭐 비율 정도가 되겠죠. 그 비행기의 비율은 됐습니까? 비행기의 비율인데 얘네들은 뭐뭐라고 알려진이 되겠죠? 뭐뭐라고 알려진이니까는 ing래 pb 쓸게요. 뭐뭐로서 알려진 long haul이라고 알려진. 자, long haul은요. 이게 이제 장거리 비행이라는 뜻이래요. 장거리 비행으로 알려진 긴 비율의 그 시간, 오랜 그 공기에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는 이때의 콤마는요, 공기에 있는 동안을 동격으로 보면 되는 거야. 공기 중에 있는 동안. 그러니까 공중에서 날아다닐 때는 어떻게 하단 얘기야? 많은 할 일이 없단 얘기지. 그치?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할 일이 굉장히 많단 얘기지. 그래서요, 5번, 6번에서는요, 그 긴 시간 동안에 그러면 얘네들이 뭐 할까요, 도대체? 자, 볼게요. long haul flight 동안에 여기 주어 동사 안 나왔으니까는 우리 듀어링으로 갈게요. 얘는 전치사고 while은 접속사니까. 응? 긴 장거리의 그 비행기의 부분 동안에 파일럿들은 spend 보내는데 more time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요. 밑줄 그을게요. spend 밑줄 시간 돈 노력 그다음에 ing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한번 적어 볼까요? spend 다음에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시간이라든지 돈이라든지 노력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싶으면 뭐로 온다? ing 형태로 오는 거 우리 맨날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assess. 자, assess는 이제 평가다라는 표현입니다. 평가는 내 시간을 보냅니다. 평가는 내 시간을 보내요. 에어크래프트의 상태를요. 이때 스테이터스는요. 상태란 표현이에요. 상태를 평가하는 데 시간을 보냅니다. 뭐뭐보다는 서칭 찾는 것보다는. 자, 여기 봐봐. 니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덴도 결국 등위 접속사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선생님이 만약에 이제 시험 문제를 내면 나 이건 다 알고 있어. 이 어세싱에 ing 나오는 건 이제 다 알고 있어요. 왜? 스펜드 시간 돈으로 ing 다 외웠으니까. 하지만 된 다음에 ing 나오는 거는 그치? 이 되는 접속사기 때문에 nearby plane. 플레인의 근처에서 뭐하기보다는 근처의 비행기가 되겠다. 근처에 있는 비행기를 찾는 것보다는 비행기가 따로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뭐 저기 비행기 오나 안 온다 막 비행기 찾기보다는 뭐하면서 시간을 보내냐? 비행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에서의 스펜드에 걸리고 있는 동명사는요. 이 된 때문에 몇 개가 된 거야? 두 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된 다음에 서치가 나오게 되면 틀린 거라고. ing가 꼭 나와야 된다고. 이해됐죠? 근처에 있는 비행기를 찾기보다는요. 비행기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그 위에 떠있는 동안에요. This is because 네모 칠게요. 왜냐하면 이거 어떤 문제였었나? 어떤 문제였었네. This is because 하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면 돼. 왜냐하면 그 collision은요. 충돌은 between aircraft
까지 가로닫죠. 그래서 비행기들 사이에서의 충돌들은 보통 여기 S가 붙었잖아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요. 어커 발생하는데 in the surrounding area 주위에 있는 지역에서 발생합니다. over airport 어디 그 근처에서 발생하는 거야? 공항 근처에서 충돌이 발생합니다. while은요 뭐뭐하는 반면에 동안이가 되겠죠. crash가 due to는 뭐뭐 때문이다죠. 뭐뭐 때문에 에어크래프트의 malfunction. 자 malfunction인데요 말에만 동그라미 쳐. 우리 배웠었었네 우리 그때. 그치 말이라는 말이 붙으면 뭐라가 된다 그랬어요. 나쁜 거가 된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요 function 하면 무슨 뜻이야. 기능인데 malfunction 하면요 오기능이 되는 거죠. 잘못된 기능이 되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기능 비행기의 잘못된 기능 때문에 그 크러시들이 요놈이 주어가 된 거야. 그래서 텐드 아마 책에 이게 그 니네 문법 문제로 나왔을 건데 텐드 S가 붙어서 틀렸을 거예요. 그 펑션들의 그 기능들이 ten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어요? 발생하는 경향이 있어요. During long hour flight. 그러니까 장거리 동안에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공항 근처에서는 비행기끼리 충돌을 해갖고 사고가 많이 나지만 장거리 비행에서는 그 하늘 위에 올라있을 때는 비행기가 뭐 때문에? 오작동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비행기에 떠있는 동안에 그 파일럿들은 뭐 한다는 얘기야? 비행기의 상태를 뭐 한다는 얘기야? 점검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요.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적을게요. 맨 위에다가 이렇게 적을게. 비행에서 장거리 비행 동안 여기서 장거리 비행을 뭐라고 표현했지? long haul 이라고 표현했죠. 장거리 비행 동안 조종사들은 파일럿들은 항공기 상태를 평가하는데 시간을 보낸다. 됐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이유는 뭐 때문이어서 이유는 뭐 때문이라서 이유는 그치 비행기가 공중에 있는 동안은 충돌보다는 뭐보다는? 충돌보다는 뭐 때문에? malfunction 오작동 때문에 뭐가 되기 때문에?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많이 일어나서 많이 발생함이라고 적자 발생하기 때문 이렇게 적으면 될 것 같고요. 형광펜 들어보시고요. 이게 어법 문제로 나와서 또 어법 위주로다가 우리가 보기는 했지만 뭐 여기 이외에서 또 나올 것들이 또 있나 싶을 정도로다가 좀 몇 개 보였던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런 의미야. because 보통 이게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this is because를 쓸래 아니면은 why를 쓸래 물어봐요. 앞에는 this is가 있어. 근데 because를 쓰면 왜냐면 되는 거고 만약에 내가 why를 선택하게 되면요 그래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장면이 나오는데 because 다음에 원인이 나오고 this is why 다음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이지. 알겠습니까? 네. 너 왜 자꾸 식초 냄새 좋아하냐고 왜 그거 맡고 있어? 그냥 뭔 냄새 나. 김지모 가자. 맞죠? 선생님이 이게 만약에 시험 문제로 나오면 내가 만약에 선생님이면 나는 이 문제를 한번 볼까요? 2, 3번 묶어주고 4번, 5번, 6번 A, B, C 순서 맞추기 문제. 그래서 순서 추론 문제로 내도 될 것 같고요. 순서 추론 문제로 내도 될 것 같고 어법으로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법은 일단 내비두고 내용은 알고 있으세요. 어휘 추론으로 나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빈칸 뭐가 안 보여? 뭐가 안 보인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빈칸 추론 문제로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게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뭐 크게 알 거 없음 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높아시면 하나 얘기해 주는데요. 요거 SS가 붙게 되면 평가다가 되는 거고 ACCES가 그 CC가 붙잖아요. 그죠? 그럼 이게 뭐가 되냐? 접근하다가 되는 거야. 어디
뭐가? ACC. ES, 얘는 접근하다. SS는 평가하다. 그러니까는 이거 대신에 SCC를 붙게 되면은 더 많은 시간을 접근하는 데 보내는 거야? 상태에 접근하는 거야? 그건 아니지, 그지? 그지? 공간적인 느낌은 아니니까요. 자, 요 정도로만 하면은 이거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거. 잠깐만. 갑니다. 자, 30번 갈게요. 자, 30번에서요. 지금 이 30번 문제가 니네들이 이렇게 어떤 문제였어요? 어휘 추론 문제였었어요. 어휘 추론 문제였었는데 한번 가보죠, 뭐. I was sitting. 나는 앉아 있었습니다. Outside 밖에 앉아 있었어요. 식당 밖에서 스페인에서 한 여름 저녁에 콤마 동그라미 아닌지 기다리면서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다리면서 디너 저녁 식사를 기다리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더 아로마가요 향이가 되겠죠 향. 오브 키친 부엌의 그 향이 그럼 누가 주어가 되고 있는 거니? 아로마가 주어가 되는 건지. 나이 자 이거 봐봐. Excited는 여기서는요 흥분시키다야 뭐라고? 흥분시키다 자극시키다인데 나의 입의 맛봉우리라니까는 미각이라고 그냥 할게요. 나의 미각들을 여기서는 니네 책에서 아마 미래라고 나왔을 거예요. 미래 미래들을 자극시켰습니다. 야, 그러면은 지금 능동으로 봐야 돼 수동으로 봐야 돼? 지랄 엽차기 하고 있네. 야 나의 미각을 자극했다면은 막 흥분시켰다면 수동이냐 능동이지? 뭐 별 이상한 회계 나는 진짜 깜짝 놀랐네. 자 그 미래는 나의 미래의 식자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먹을 그 음식은 was coming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그럼 to me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In the form of molecules. 이제 molecules는요 이게 원자 분자가 되겠죠. 분자의 형태로다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됐죠? 어떤 분자? 떠다니는 분자 이렇게 되는 거야. 떠다니는 분자. 얘도요 이제 뭐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겠죠. 드리프티드가 아니죠. 떠다니는 분자야. 어디 속을? 공기 속을 떠다니는 그 분자의 형태로다가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다가오고 있었는데 좌와 2가 나오게 되면은 너무 작아서 뭐라고? 너무 작아서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이거 투투 구문이에요. 무슨 구문이라고? 투투 구문이야.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어. 됐지? 근데 누가 볼 수 없는 거야? 나의 눈이 볼 수 없죠. 그래서요 투부정사 앞에 이 부분은요 의미상 주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 의미상 주어가 나오는 애들은요 대부분 서술형 문제로 내기가 딱 좋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왜냐하면 니네 이유를 잘 알아봐. 봐봐 내 눈이 너무 작아서 너무 작아서 그래서 내 눈이 볼 수 없었다. 이걸 영어로 해봐봐. 영어 썼어. 너무 작아서 내 눈이 볼 수 없었다를 내 눈이 볼 수 없었다. 내 글씨가 작아요? 미안하다. 너무 작아서 내 눈이 볼 수 없었다. 이걸 영작하래. 그러면 니네들은 벌써 머릿속으로 뭘 생각하냐면 아 주어를 찾아야지. 내 눈이 볼 수 없었다. My eyes. 벌써 틀렸죠? 벌써 틀렸지? 선생님이 원하는 거는 뭘 쓰라 했어요? 투구문을 쓰라 그랬잖아. 뭘 쓰라고? 투구문. 그러니까 too small to see야. 볼 수 없었다. 너무 작아서 볼 수 없어. 뭐가? 내 눈이. 그럼 내 눈은 어디 집어넣어? 투부정사 앞에 집어넣어야지. 볼 수 없는 주체니까.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거라고. 그래서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알겠지? 태형이 기억해. 네. 알겠어요? 시시마트에서 훔치지는 말고요. 가자. 왜였어? 잠깐만 이거 왜 안 줄어지냐. 아 잠깐만. 아 녹화가 안 된 관계로 지우고 갈게요. 2번부터 안 한 것 같으니까 2번을 한번 지워볼게요. 이거 한 번에 지울 수도 있거든요. 2번 했는데요, 2번은 했다고? 네. 아니야, 그냥 2번부터 해.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아니야, 2번 했다고. 전사원은 전안 했잖아. 2번부터 할게요. 자, 보자. 자, 나의 미래의 식사는 was coming.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냥 좀 빠르게 할게요. 나에게 다가왔어요. Come to me. In the form. 형태로다가 다가왔어요. 어떤 거? 분자의 형태로다 다가왔습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하다 그랬죠? 떠다니는 분자의 형태로다가 다가왔습니다. Through the air, 공기 중을 통해서. 근데 too small, 너무 작아서 to see, 볼 수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너무 작아서 그래서 너무 볼 수 없었다라는 투부정사의 투수구문이에요. 그렇지?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한테 뭘 쓰려면 for eyes를 쓰는데 왜 이렇게 되냐면은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서의 의미상 주어기 때문이에요. 무슨 주어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기 때문이야. 설명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하지만 세모치고요. 감지, 자, 여기서도요, 지금 이 벗이 선생님이 세모 쳤다는 얘기는 분명히 누군가, 누군가를 연결시켜주는 거지. 지금 누구를 연결시켜주는 거냐면요, 요 놈, 요 놈과 요 놈이에요. 누구냐면, 드리프팅이라는 현재 분사. 그러니까 떠다니는 분자이면서 감지되어지는 분자가 되는 거야. 이렇게 꾸며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ED가 온 거야. 근데 선생님 앞에는 ING구잖아요. 그럼 뒤에도 ING 쓰는 거 아니에요? 해석을 해보면 얘는 능동의 분사가 되는 거고 얘는 수동의 분사기 때문에 ED를 쓴 거란 얘기야.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나중에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면 돼. 와, 진짜 양난이네. 나 이게 시간 맞췄던 건데. 빠르게 할게요. 그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처음으로다가 생각해냈습니다. come upon 하면 생각해내대요. 그 분자의 원자에 대한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은 뭐냐면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뭐지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코에 의해서 냄새가 맡아지고 감지가 되어지는 이러한 방식으로다가 했는데 이때 땡땡은요 즉정도로 보면 되는 거야. 즉 좀 빠르게 간다. 이거 멈추면 이거 큰일 나요. 베이킹 브레드, 빵에 굽는 그 냄새들이 서지스 제안했는데 그들에게 데디아를 제안했던 거예요. 작은 그 입자들은, 빵의 그 입자들이 이지스트 존재하는데 어디에? 그 비전을 넘어서, 그러니까 시야를 넘어서라는 얘기는 눈에 띄는, 눈에 안 띄는, 눈에 안 띄게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눈에 안 띄게 존재했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그 날씨의 그 순환이 강화시켰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강화시켰어요. 그 물의 웅덩이가 온더그랜드, 땅에 있는 그 물의 웅덩이가 점차적으로 드라이 아웃, 말라버려요. 그리고요 사라지고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and fall, 떨어지는데 레이로 레인, as rain, 뭐로써 내린다? 비로써 내려. 그러니까 비가 내렸고 이게 이제 수증기가 돼서 이게 구름이 돼서 또다시 땅에 내리고 이러한 순환들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아 그러면 얘가 말라갖고 하늘이 위로 올라가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뭐라고 생각했는가? 분자, 원자라고 생각했겠지? 지금 계속 그 얘기예요. 데이, 그들은요, 이 리진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여기에서의 리진이라는 단어는요, 추론하다는 뜻입니다. 어, 잠깐만, 뭐, 아, 이거, 뭐, 야, 2%밖에 안 남았어?